예,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저희 그 멤버들하고 같이 썼던 책이 있었죠. 요거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보이킹이라고 있는데, 요거 책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인시큐뱅크라는 그런 가상 앱을 두고 저희들이 취약점 진단하는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소개한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저희들이 요 환경에서 저희들이 선택했던 거는 바로 이제 지니모션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진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요거 앞에 이제 저희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가상 가상 에뮬레이터를 그쪽도 이제 설치 방법이랑 그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 책에서 했던 거하고는 달리 좀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2점대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3점대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가 이제 문서로 정리를 하긴 할 건데, 문서로 정리하기 전에, 뭐, 문서, 그, 책에 다른 건 없습니다. 크게 아주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3점대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좀 많이 메뉴도 생겼어요. 메뉴도 생기고, 복잡해지고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가상머신의 그런 속도, 가상 에뮬레이터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니모션을 선택한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속도예요. 예, 속도, 저희들이 그 X86 그 기반의 그러한 속도와 에뮬레이터 속도에서, 사실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거를 사용했으면 굉장히 느려요. 막 버튼도 한번 클릭할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고, 저도 교육할 때도 그렇게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지니모션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곤 했어요. 구성을 해서요.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3점대로 올라오고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지니모션 못지않게 속도가 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거를 사용할 이유는 없거든요. 예, 사용할 이유가 없고, 지니모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유료 버전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도 교육할 때 요거를 좀 많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본적인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설치를 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0하고, 그렇게 뭐, 메뉴적으로 우리가 그냥 개발 목적이 아니고, 분석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요. 안드로이드라는 그 도구 안에 이러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이제, 모니터는 저희들이 안드로이드 그 우리 에뮬레이터가 실행하는 동안, 아니면 실제 디바이스가 실행하는 동안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들에 대한 로그킷 정보나 그런 기타 메모리 정보, 그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모니터고요. 그 다음에 AVD 매니저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이제 에뮬레이터를 이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버추얼 디바이스를 해서 적당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쪽 API나 그런 기타 등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요. 그래서 하나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클릭을 하면은 에뮬레이터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책에서 여러분들하고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그러한 인시큐어뱅크 환경이나 그런 것들은 미리 다 이제 설치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를 해서 우선 환경을 구축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점대의 에뮬레이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안드로이드 2점대 사용하신 분들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전혀 뭐 이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로 빨라요. 예, 생각보다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시큐어뱅크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인시큐어뱅크.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똑같이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랩 서버에서 이제 인시큐어뱅크를 서버를 이렇게 동작을 시키고, 동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줘서 저희들이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서버 쪽으로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맞춰줬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하고 그 다음에 통신이 되는지 우선은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잭이라는 아이디가 하나 있죠.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이렇게 클릭을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모두 다 실행이 되는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제니모션 환경을 이렇게 관리할 때 이렇게 설치하고 뭐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예,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에 따라서 이제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 모듈이나 그런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제니모션 사용하는 ADB하고 또 이제 가상 머신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또 ADB하고 달라서 환경 설정을 또 다시 또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0을 그냥 거기서 AVD를 사용하라 라고 하고 싶은데 또 속도 문제가 또 많이 있었고요. 네, 속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지니모션을 사용하면 또 ADB 그 로우캣 정보 책에서 같이 로우캣 정보를 하다 보면은 또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업데이트가 되면서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미리 이제 제가 책에 저희들이 이제 달라진 점을 좀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로우캣 정보도 지금 현재 보면은 제대로 예,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로우캣 우리가 결제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결제 정보가 이렇게 로우캣 정보에 찍혀서 저희들이 이제 취약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 이런 것들 책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그냥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만 설치를 해가지고 다 환경을 구성하셔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